청갱이 잡아서 광어? 그걸로 가자고? 청갱이 잡아서 광어? 근데 그러면 이제 청갱이가 작은 게 나오면 안 작은 게 나오면은 잡을 수 있고 그 지난번처럼 크면 힘들어. 근데 어저께 좀 작은 게 들어왔거든. 그럼 청갱이로 갈게요. 예, 그걸로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진짜 잘 놀고 있어. 엄마 아빠 갔다 올게. 알았지? 일로 위에 올라가 있어. 풍자 잘 거예요, 여러분. 이따가 또 봬요. 빠이빠이, 언니 오빠들. 가자. 옵시다, 대광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캠낙새끼 핫도그 돌려입니다. 오늘은 정갱이가 조금 씨알이 작은 게 들어와서, 예, 정갱이를 잡아서 대광어, 정갱이 생미끼 대광어 낚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일단 정갱이 미끼를 잡아야겠죠. 자, 가볼까요? 지난번에 큰 게 들어왔는데 오늘은 좀 작은 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일단 여기 빠지에서 정갱이를 잡을게요. 자, 저는 그러면 강어가 좋아하는 우리 정갱이 사이즈를 한번 잡읍시다. 우리 대강어를 잡기 위해 정갱이를 왔어. 아이샤, 한 마리. 고등어야. 고등어야, 시부대. 보여줘. 고등어. 핫도그가 싫어하는 고등어. 오늘 여러분들 대강어 원투를 해볼 건데요. 여기서 할아버님들, 어르신들이 많이 잡았고, 저는 바로 맞은편에 잡았어요. 요 맞은편에서 80, 요쪽에서 57 잡았는데, 어차피 똑같아요. 일단 조금. 지금 낚시는 뭐든 조금 좀 이르다는 느낌이 있지만 지금 바람이 많이 부는 관계로 다른 데는 못 가고 오늘 이쪽에 추자도 내항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입사람이 옆에서 정갱이를 잡아서 정갱이 생미끼를 할 건데 오늘 채비 설명을 해드릴게요. 로드는 돌돔 잡았던 거죠. 작년에 80 잡고요. 레드포스의 GT30425, 릴은 레드포스의 BR8030, 그리고 라인은 모노 16호. 채비 보시면 반달구슬 하나, 사오찌 하나, 그 다음에 여기다가 수중순간은 달아도 되고 안 달아도 되는데 저는 오늘 0.8을 달았고요. 그 다음에 돌에 좀 큰 거, 그 다음에 카본 목줄 60cm 정도, 그 다음에 돌돔 케브라 바늘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수심은 5m 50을 줄 겁니다. 자, 일단 5m 50을 연사를 맞출게요. 연사를 5m 50에다가 딱 묶어놨어요. 예, 그리고 나서 현지인 낚시 방식입니다. 제가 꼽는 거 알려드릴게요. 저기가 좀 큽니다. 요거보다 좀 작은 사이즈여야 되는데 뭐 대광어는 요정도 사이즈 먹으니까 등깨기라는 거예요. 등깨기 지느러미 바로 윗부분에 바늘을 꼽아서 등깨기, 그리고 헤엄치게 놔두는 겁니다. 찌 원투기 때문에 텐션을 줄 필요가 없죠. 라인 풀어줬고, 충분히 풀어줬고요. 스프를 풀어놨어요, 여러분들. 예. 그 지가 헤엄치라고. 근데 찌를 잘 봐야 돼요. 찌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저도 처음 잡을 때까지 몰랐는데 찌가 갑자기 딸떡대. 그다 쑥쑥 들어가. 그냥 순간 사라지는 거죠. 지금 여기 수심이 지금 한 약 6m 50 정도 되거든요. 근데 5m 50에 맞춰요. 1m를 띄워서. 그러면 제가 돌아다니다가 광어가 먹이를 보면 한 2-3m, 뭐 4-5m까지 뻘떡 떠서 잡아요. 그냥 확 물고 확 끌고 가는 거야. 아, 집사람이 좀 작은 거를 잡아줘야 되는데 작은 걸 못 잡고 있네. 일단 광어는 끌려올 때 힘, 80 정도 되면 어쩌면 힘이 좋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무겁게 잘 끌려와요. 부딪히면서. 근데 이게 이미 수면 위에 올라오면 다른 고기들은 맥을 못 추는데 얘는 그때부터 바늘 털기 시작하는데 힘이 그대로 쳐박아요. 드랙 풀어줘야 돼요. 민지한테 민장대 배 들어옵니다. 보이죠?
어? 찍어. 어? 찍어 없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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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어때?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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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보여? 어, 왔어. 어, 오고 있어. 보여줄게. 어, 오고 있어. 어, 가. 아, 진짜 아침만 잤다. 오고 있어. 오고 있어. 오고 있어. 오고 있어. 와마, 와마, 와마.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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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다. 진짜 첫 강아다 대박. 사장님들이 지금 강아 나에게 힘들까라고 했는데 이제 내일부터 다 강아하시겠다. 지금 딴짓하는 사이에 우와. 못 봤거든. 어떻게 되냐면 라인이 갑자기 확 풀리는 거야. 오, 그 찌가 없어. 찌가 없어. 그래서 가운데 찌고 이렇게 딱 걸리는. 우와 대박. 잘해.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최강이네요. 그러니까 대박. 투자돈 있잖아요. 광어 양식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광어 양식장이 아니고요. 치어 양식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10cm 미만, 7에서 8cm 짜리를 키워서 제주도로 납품합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오고 그럴 때 이게 이제 수로로 통해서 그 7cm, 8cm 짜들이 탈출을 해요. 걔네들이 탈출을 해갖고 투자도 내야 해서 자란 거야. 그러니까 얘가 7, 8cm 때 자라다가 이렇게 벗겨진 것이다. 보이시죠? 아, 조그만 놈이. 네. 아, 날씨가 안 좋아서 그런지 줄 잡을게요. 자, 가요. 50. 네, 50. 52네요. 네. 52. 52. 무게 한번 이렇게 말랐는데. 아, 52. 1kg로 네, 1.5g. 지금 저는 요거보다 더 큰 놈을 이거보다 더 큰 놈을 했는데 제가 먹었어. 맞죠? 이걸로 잡힌 날이 신기하죠. 그렇지. 이걸로 하는 게 신기해. 저도 신기합니다. 자, 정갱아 강어 물어 갖고 와라. 이렇게 만약에 낚싯대 잠가 놨잖아요. 그냥 낚싯대 끌고 왔어요, 지금. 추도 안 해 놨거든. 지금 이렇게 라인을 풀어 놓는 거예요. 네, 라인 풀어 놓으면 지금 풀어 가지고. 돌돔은 약간 이르긴 하다고 다들 그러시네. 나오긴 나오는데 좀 밀려요. 그럼 꽝이 많고. 나오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포인트는 우띠 형님이 잡은 포인트는 우리가 테트라라 갈 수가 없어. 네, 방송에서 좀 투자도 인심 좋습니다. 그리고 인심이라는 건 자기하기 나름이에요. 저희는 정말 인심 좋아서 그러니까 자주 오지. 가족 같아. 다 잘해 주시니까. 인심이라는 거는 자기하기 나름이지. 문어? 어, 진짜? 병만 형님이? 여보, 이거 문어 갖고 와. 아, 예. 어, 형님, 감사합니다. 인심이 이렇게 좋습니다. 예, 네, 인심이 이렇게 좋아요. 아, 형님이 문어 나왔다고. 형님, 광어 한 마리 드려요? 안 그러죠. 아. 카라반 앞에다가 통발 두 개 또 던져놨어, 저희도. 그때 이 우럭 하나 나왔더라고요. 와, 문어. 형님, 해삼은 안 나왔어? 와, 진짜. 여기 병만 형님. 진짜 크다. 형님. 와. 저 이제 10개월씩 있으려고. 여기도. 한 마리인데, 안 드시고요? 네, 안 먹어요. 그래요, 나 두 마리 나와서 한 마리 주신 줄 알았는데. 형님 감사합니다. 와, 인심 좋죠. 야, 인심 이야기 하자마자 이렇게 나왔어. 대박. 감사합니다. 형님 카라반 앞에 있는 거 저희 거예요. 아, 저기. 저희 CCTV 나옵니다. 야, 문어. 아, 감사합니다. 여기 우리 손주하고 낚시 댕긴다고 지금. 아, 손주요? 손주? 손주요? 되게 일찍 가셨네. 무용검으로 추사도 살면 딱 좋죠. 그 앞에 정갱이 잡아서 반찬해도 되니까 민장 때 꼭 하나씩 있어야 되고 원투 때 있으시면 되고. 사모님 어서 와요. 꼬랑물 낚시가 뭐야?
아, 너무 가까이 붙었어. 어, 그래. 너무 가까이 붙네, 이거. 우와 대박. 너무 가까이 왔다 싶어갖고 딱 살짝 끄는데 살짝 와 대박. 살짝 끄는데 그대로 물은 거야. 그때 물었어. 와. 와. 와 이런 대박. 와. 와 얘는 근데 빵이 더 좋다 오빠야. 빵빵하다. 어, 얘는 좀 빵빵하다. 와 얘는 빵이 더 좋아요. 오짜. 어 오짜네 오짜. 숨을... 여기까지. 어. 와. 입술 주둥이 딱 걸린 거 보이죠? 와 대박이다. 입술 봐봐. 와 빵이 더 좋아서 무게 한번 재볼게. 빵이 좋네요. 왜냐면 아까 걔보다 더 많이 나갈 것 같아. 빵이 훨씬 빵빵해요. 우와 대박. 우와, 우와 입 벌리는 거 봐. 우와 신질낸다. 어, 네가 왜 나를 잡았나고. 우와 신질낸 거 봐. 이거 광어 잡는 사람들 요즘 하나도 없었거든. 네 저희가 거의 첫 봤다죠 사장님 여기 아, 수자에서. 얘가, 오, 얘는 봐봐. 여러분들 우와, 얘는 몇이야? 훨씬 더 얘는, 나갔나? 어, 얘는 더 나가죠. 아까 걔보다 1.12 얘는 어. 얘가 100g 정도 더 나갑니다. 저희가 추자도에서 강화 잡는 거는 우리 첫 스타트래요. 이게 광어가 땅 밑에 있다가 떠서 물은 거 집에 떠서. 가는 거 보고 확 떠서 어 예 맞아요. 와 실하다 실해 오늘 금방 잡네. 자 두 개 같이 들어와라. 사진 찍어줄까? 어. 카메라 자 이렇게 두 마리. 자 기다려라.